안녕하세요, 윤리입니다. 오늘은 화성시 매송면 숙곡리 산 81-1번지에 있는 수성최씨의 시조 최영규 선생의 묘소에 왔습니다. 묘소 안내판을 보면 신라의 마지막 왕인 경순왕 김부의 후손으로 원래는 김씨였다고 합니다. 고려 원종 2년 문과에 급제하여 형조전서 겸 보문각 대경에 이르렀으며 고려 충렬왕 때 풍속이 퇴폐하고 기강이 문란하였던 지금의 수원 지역에 호장으로 부임하여 선정을 베풀었다고 합니다. 충렬왕은 그 공이 높다 하여 수성백에 봉하고 최씨성을 내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수성 최씨의 시조가 되었으며 시호는 문해공이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묘역에 들어서면 후손들의 정성이 얼마나 대단한지 알 수 있을 정도로 묘역관리가 잘 되어 있습니다. 선생의 묘소는 천년의 세월이 흐르면서 한때 실전되는 아픔이 있었다고 합니다. 자손들이 외지로 흩어지는 바람에 묘가 실전되었고 훗날 후손들이 묘소를 찾기 위해 삼봉산을 헤매던 중 나무하는 아이를 만나 선생의 묘소를 찾게 되었다는 일화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보시는 이미지가 선생의 묘소로 부인 이천서 씨와 합장을 하였습니다. 비석에 부좌라고 기록되어 있는 것으로 봐서 선생은 백호, 부인은 청룡방에 모셔져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풍수적 관점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인기 후손으로 달려온 생기가 선생의 묘소에서 진열을 생성하고 남은 여기는 350도 인방으로 빠져나가 좌향은 병좌 이명입니다. 선생의 묘소는 적극하게 점멸이 이루어졌으며 역량 또한 대단합니다. 선생의 묘소는 풍속 공부에 많은 것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먼저 지도를 보시면 선생의 묘소에서 진열을 생성하고 남은 여기가 약 20m 아래에 있는 장명등 앞에서 숙이를 만나 멈추었습니다. 장명등 부근이 숙이처입니다. 능선자락과 같은 이 자리를 보고 물자리라고 하니 이해가 되지 않으실 줄 압니다. 더군다나 청룡과 백꽃자락을 적시고 내려온 물이 합수할 만한 곳으로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곳에서 개수직지를 실현하였습니다. 잔디를 잘 가꾸어 놓은 이곳에서 숙이처를 찾는다는 것은 형기적 안목으로는 어려운 일입니다. 이때 눈으로 보고 찾을 수 없다고 해서 숙이처의 존재를 부정해서는 안 됩니다. 그 이유는 진열에는 필히 여기가 존재하고 또 진열에서 빠져나간 여기는 숙이를 만나 멈추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개수직지는 진열 생성의 절대 법칙입니다. 해서 이 자리가 진열이다라고 이야기하려면 여기가 어느 방향으로 빠져나가고 그 여기가 어디서 멈추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따라서 여기와 숙이처를 모르고 점멸한다는 것은 장님이 길을 인도하는 것과 별반 다르지 않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으로 안산에 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생의 묘소에서 바라보면 소나무를 심어놓은 둔덕이 있는데 원래 이 모양이었는지 아니면 묘역을 조성하는 과정에서 변형이 되었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둔덕을 안산으로 삼아야 할지 아니면 저 멀리 보이는 산을 안산으로 삼아야 할지 의문이 들지 않으십니까? 고소에 이르길 진열 앞에 작고 낮은 산을 안산이라고 하며 귀인이 책상을 앞에 두고 있는 것과 같다고 했습니다. 고소의 내용을 대입하면 둔덕이 안산인 것 같은데 그렇다고 안산이라고 하기에는 뭔가 부족한 느낌도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안산을 판단하는 기준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숙이처입니다. 그림을 보시면 진열을 생성하고 남은 여기가 빠져나가 숙이를 만나 멈추고 그 숙이를 보호하는 작고 낮은 산이 안산입니다. 선생의 묘역을 예로 들면 선생의 묘소에서 진열을 생성하고 남은 여기는 장명등 근처에서 숙이를 만나 멈추었습니다. 따라서 묘수에서 바라본 둔덕이 안산입니다. 이 대목에서 중요한 것은 만약 선생의 묘수에서 진열을 생성하고 남은 여기가
둔덕을 넘어 제실 앞에서 수기를 만나 멈추었다면 둔덕이 아닌 저 멀리 보이는 산이 안산입니다. 이때 둔덕이 안산이든 저 멀리 보이는 산이 안산이든 그것이 뭐 그리 중요하냐고 반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안산을 어느 산으로 판단하느냐에 따라 명당의 격이 달라진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둔덕의 모양을 보면 횡으로 가로질러 있는데 이것을 두고 고소에서는 원신술을 거두어주는 안산이기 때문에 극히 길하다고 하였습니다. 따라서 선생의 묘소는 웅장하지는 않지만 풍수적으로 매우 아름답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오늘의 이야기를 정리하겠습니다. 선생의 묘소를 조성하고 천년의 세월이 지났습니다. 그 오랜 세월을 지나면서 선생의 묘소 앞 넓은 잔디밭에는 수많은 묘소가 조성되었다가 사라졌고 주변 환경 또한 많이 변했습니다. 이 와중에 선생의 묘소는 국세의 주인이 되어 천년의 세월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명당의 힘이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